도착할 때까지 주제가 KBA 10개 구단 싸움 순위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해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랭킹 1위를 정해야 돼. 우리 팀 랭킹 1위를 정해야 아, 우리 팀. 그래야 이제 나머지 10개 구단에서 한 명씩 인터뷰를 해가지고 야 우리 팀에서 총기 먹어. 아 말도 안 되지. 무슨 이번에 다 있잖아. 아니 그때 이미 순위가 다 나왔어. 1, 2, 3, 4까지 나왔어. 1위 동욱이 형. 그다음에 2위 김준일. 3위 백학률. 4위 이관희. 어느 순간 나왔단 말이야. 동률이가 1위 아니야? 2위지. 초록병 김현일 끼냐? 아 초록병? 형 그러다 오해해요. 진짜 강렬이 그런 거 잘하잖아. 어떤 거요? 초록병 그런 거 잘하잖아. 진짜 진짜 미쳤다. 야 민구가 저 네가 생각하는 삼성의 싸움 순위 1등은 누구냐? 1등이요? 진짜 근데 주제가 너무 유치하다. 아 원래 야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주제라고. 나는 유튜브를 너무 봤어. 그냥 너무 많이 봤어. 아 정민이 누구냐고. 네가 생각 동욱이 형이요. 동욱이 형? 네. 2등은? 2등까지만 꼽아봐. 준일이. 아니 준일이 순위가 지금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아무도 못 이기지. 준일이하고 강렬이하고 붙으면 강렬이가 이기지 않냐? 진짜 뭐 지금 사람들 믿는다고 해 진짜. 강렬이는 뭘 하나 빨아야 잘하는구나. 약간 그럼 민국이는 1위 동욱이 형, 2위 준일이. 네. 백강렬 선수는 내가 생각하는 삼성의 싸움 랭킹 1, 2등이 누군가요? 너가 스스로 뭐? 얘기해. 준일이야. 1위가 준일이? 네. 1위 준일이. 2위는? 2위 판소리? 판소리? 네. 우선 힘으로 판소리 같은 얘기하면 혼자서 떨어지잖아. 아 그럼 이거 편집해. 2위는 민국이. 진짜 2위는 뭐 없네. 저요. 아 2위는 너? 네. 1위 김준일에 2위 배강률? 네. 2위 라인 다 잡네 그냥. 이거 좀 약한데. 김준일이 생각하는 삼성 대 싸움 랭킹 순위 1, 2위에 대해서 한번. 1위 백안율. 2위는? 2위는 의외로 강희원. 걔는 그냥 성질이 더러운 거고. 성질이 더러운 애가 핵가당하면 더 세다고요. 2위 정희원? 2위 정희원. 코트에서 일단 이미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코트에서 보여주는 그 터프가이 이미지가 아무래도 정희원? 의외의 정희원을 꼽겠습니다. 백강률, 김준일 정도로 거의 좁혀졌네. 근데 왜 나는 언급이 안 되냐? 어? 야, 뭐, 무슨. 어? 이거 룰대로 싸우나요? 그러면? 싸움에 룰이 어딨어? 그냥 싸우는 거지. 오케이, 나 1위. 저 백강률 선수가 저 스팀팩 먹고 싸우면 1등 하는 걸로. 야, 수현아, 네가 생각하는 싸움 순위 1위는 누구야? 난 기범이. 청기범. 기범이. 내가 깡다고 했잖아. 팔다리가 너무 짧아. 얘는. 야, 기범이가 아무리 잘 해봤자.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넌 해봤냐? 난 대형선거 출신이잖아. 상고를 다녔거든. 군대를 안 갔잖아. 근데. 상고에서 빵샤트 했을 것 같은데. 야, 망했지 마. 아니, 군대를 안 갔잖아.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고. 싸움 얘기라고 있어. 얘기야, 아, 나 야,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있어? 황금박쥐부대. 황금박쥐부대? 5박6일. 아, 내가 관이 없는데 불량한 황금이었다고. 수요증 됐어요. 아, 그래도 우리 팀. 우리 팀 뭐가 있다고? 수요증이랑 그 고무링도 하나 들고 나왔어, 지금. 고무링이 뭐야? 4박5일 캠프 가면 뭐 주지? 5박6일. 5박6일? 캠프 아니에요? 막생이 갔어, 그때, 진짜. 가서 화생방하고 레펠하고. 울었어? 안 울지. 화생방에서 안 운다고? 형, 안 갈티, 레펠. 형, 레펠을 왜 해요? 백강률 김준희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장민국 정도는 내가 진짜 내가 1분 컷으로 내가 작살낼 수 있다. 진짜로. 민국이 한번 비춰줘. 아, 진짜 솔직하다. 민국아, 나 진짜 솔직히 나랑 붙으면 이길 수 있냐? 아, 진지한 계급장 빼고. 그냥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굳이. 얼굴한테 내가 욕 한번 하면 바로 너 눈물로 돌릴 것 같은데. 야, 너 중학교 찌질이었잖아. 중학교 때 인정. 그때 말랐는데. 아니 말랐으니까. 지금은 안 말랐어? 지금 95kg인데? 형 몇 kg예요? 나 80kg. 관이 형 체급 차이 있는지 없지? 그렇지. 그래 형보다 길잖아. 쟤는
가장 중요한 까는 게 있잖아. 아. 이거 나랑 하면 이길 수 있다? 아, 아니요. 만약에 솔직히 누구 이길 수 있대요, 우리 팀에? 우리 팀에 4위 얘기했잖아. 동욱이 형이랑 배강이 김준이 제치고 내가 4등 정도 할 것 같다. 아니, 형이 형은 절대 못 이겨. 야, 저 X야, 이상한 장기범을 자꾸 이겨. 아니, 땅이 있잖아, 이거. 나는 없냐? 그럼 난 무슨 임신인데? 약간 부드러운 임신이야? 야, 수박 임신. 부드러운 임신? 뭐라고? 나 부족들이야. 아니, 형 뭘로 이길 건데, 우리 싸움에서? 아, 형은 야, 복서 출신이잖아. 아니, 싸움에서 복싱이 뭐 그래? 잡아도 어떡해? 네가 나 잡기 전에 이미 근접어에 오기 전에 이미 끝나지. 아니, 너랑 그럼 뭐 레슬링을 배웠어? 뭐 뭘 배웠어? 배운 것도 아무것도. 웨이트 잘해요, 웨이트? 야, 형 턱걸이 하는 거 봐봤어? 25개 팀 기록 세웠잖아. 몸무게가 80kg예요. 상대성이니. 그럼 너 벤치 몇 가지 드는데? 120. 나 100. 안 되지. 아니야, 형 밀리터리 있잖아. 너 밀리터리 나한테 돼? 밀리터리 60. 나 75. 밀리터리 야, 그럼 싸울 때 가슴으로 싸우냐? 반영이 싸움을 잘할 이유가 없어. 솔직히 웨이트가 더 좋은 것도 아니야. 체중이 많이 나갔던 것도 아니고 형은 또 스트리트에서 좀 이렇게 좀 싸워봤잖아. 언제 싸웠어요, 형? 형 낙생고등학교 있을 때 형이 다 씹어먹고 다녔어. 증언해줄 사람 있네. 증언해줄 사람 찾습니다. 형은 야,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너랑 웨이트만 해가지고 겉보기만 좋은 거 아니야. 강현아, 네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삼성 내 싸움 랭킹 1위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1위인가요? 어. 비공식? 어. 아, 뭐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국이 형이 좀 민국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이길 가능성. 이거 좀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선더스 선수들 모아놓고서는 랭킹 4위까지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만간 선더스 선수들과 함께 한번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좀 되나? 내가 이건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니까. 민감해 있구나. 넘버 아닌 거 같아. 다음 랭킹 순위? 진짜 파이트? 아, 1등하고 2등까지만 좀. 김정현 선수로 뽑았는데 저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 감독님 진짜 싸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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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잠깐 우리 인간 얘기한 거 아니면 괴물 얘기한 거? 괴물.